사진 제공 MBC의 머리원 액션 마스터 정두홍이 국내 최고 액션 배우 톱7을 꼽았다. 2일 방송되는 MBC의 머리원 비디오 스타 심상 꾸리득. 2018 대박 안내서 편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무술감독 정두홍, 공부의 신강성태, 변호사 장천, 역술가 박성준, 부동산 컨설턴트 박종복 등이 출연해 꿀정보를 전달한다. 특히 무술감독 정두홍은 국내 최고의 액션 배우 칠터길이라를 꼽아 그들과의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정두홍은 그중 배우 설경구에 대해 카메라 밖에서는 최고 몸치지만 카메라 앞에선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 영화 무사 촬영 당시 중국에서 가장 장을 잘 쓰는 사람을 정우성 대역으로 불렀지만 정우성이 액션을 더 잘해 도망간 일화도 깜짝 공개했다. 게다가 정우성의 인성이 훌륭해 나이가 어려지만 평소 형이라 부른다고 털어놔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후문. 정두홍은 무술감독이 된 것을 하루도 후회 안 한 적이 없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는 촬영을 갈 때마다 어머니께서 맞고 오지 말라고 걱정하지만 2에서 3층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어느 순간부터 감독으로서 책임자가 되므로 동료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해 여전히 후회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다는 후문이다.